요절의 대결은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에 등장하는 스방류 공룡 기가로토사우루스와 영화 주라기 공원 3편에 등장하는 공룡 스피노사우루스와의 승부가 붙어있습니다. 기가로토사우루스는 거대한 남쪽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육식으로 몸 길이가 12에서 13m에 이르며 무게는 6에서 8톤이나 나가 크기는 비슷하며 이빨이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고 강한 치약력까지 갖고 있는데 특히 티렉스와의 몸싸움에서도 안 밀리며 심지어 물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. 스피노사우루스는 척추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강류 공룡으로 몸 길이가 13에서 15m에 이르며 무게는 8톤이나 나가는 거구인데 의외로 스피드도 빠른 편이며 악어와 유사한 형태의 이빨 구조를 가졌고 마찬가지로 티렉스를 이긴 전적이 있는데 앞다리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티렉스를 이겨본 두 공룡 기가로토사우루스와 스피노사우루스와의 승부는 어떨까요?